네, 요 며칠 새 삼성전자 S22 시리즈 사용하신 분들, 그 GOS, 이게 참 이슈가 뜨거운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이혜리 기자? 시장도 답답한데 또 답답한 이슈가 그러니까요, 터져서 또 네. 삼성이 갤럭시 S22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만을 가지고 맞습니다, 네. 계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공식 소비자 커뮤니티 그리고 IT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S22에서 고사양 게임을 구동을 하면 뭐 그래픽, 화면이 깨지거나 뭐 속도가 크게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 사례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갤럭시 S22에 이 GOS라는 기본 앱이 탑재가 돼 있는데 이제 고사양 게임을 구동을 하면 무조건 이게 강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GOS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게임을 앱을 실행을 하면 뭐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이 GPU 성능을 조절을 해서 화면의 해상도를 낮추거나, 그러니까 이 성능을 어느 정도 이 표준 정도로만 쓸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전력 소모는 줄게 되고 발열에 대한 위험 역시나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1로 이런 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느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게임 앱뿐만이 아니라 OTT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 앱, 자주 사용하시는 이런 카메라 앱을 사용할 때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낄 정도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갤럭시 S22가 이제 출시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안드로이드 12 이상 원 UI 4.0 업그레이드를 적용한 구형 모델들에도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렇죠? 네. 있어서 사용자들이 많이 그런 지금 사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럼 이게 의혹만 있느냐, 진짜냐가 궁금하실 텐데 이것을 이제 테스트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 S22에서 특히나 이 GOS가 적용이 되면 기존보다 성능이 한 40에서 50% 정도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테스트 사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GOS 이 기능이 이전 그 갤럭시 시리즈에도 적용이 됐던 건데 왜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델에 적용이 됐던 게 맞습니다. 2016년 갤럭시 S7 모델부터 적용이 됐던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원 UI 4.0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는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을 구동을 하면 이 GOS를 비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적용이 안 되게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이원 UI 4.0 업데이트를 하면서 GOS 탑재가 의무화되고 또앱 구동도 무조건 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된 거고 소비자들은 선택할 권리까지 없애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에 이렇게 적용한 이유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일단은 휴대전화에서 가장 그 위험 요소 발열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좀 잡아야 되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특히 게임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걸쓸때 이렇게 불만을 느낄 정도이냐 이런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발열 문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딱그 부분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발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이 갤럭시 S7 때 그때 이제 배터리 폭발 문제가 좀 있기도 그렇죠? 네. 했었고 바로 전작인 갤럭시 S21 때도 뭐 AP 그런 프로세서 같은 거에서 좀 발열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발열 자체뿐만이 아니라 구동을 하면 카메라 앱이 꺼지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속출을 하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삼성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이런 지금 상황을 기만 행위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로까지 본다는데 뭐 그럴 만한 또 근거는 있겠죠.
좀 갤럭시 S22에 기대가 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선물 임원한테 선물을 하려고 갤럭시 S22 이제 사전 예약 막 찾아봤는데 네. 살 수가 없더라고요. 품절이 네. 되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전작보다 3배 이상 사전 예약 때 많이 팔렸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만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 이제 최고 모델이죠.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 이제 노트를 단종을 하면서 이제 S펜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랬었는데 내장을 하면서 아 다행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충성 고객도 많고 뭐 고가 자체 가격 자체도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울트라 모델은 145만 원 이렇게 출고가 자체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 모델에 잡음이 생기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 역시나 크게 나타난 상황이고요. 뭐 크게 세 가지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압축을 해보자면 개선된 하드웨어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을 100% 발휘할 수 없도록 했던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사전 고지 없이 기본 앱으로 탑재를 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선택 여부를 막게끔 우회 경로를 이제 막았다라는 점에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더 이제 또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것이 갤럭시 S22 출시 행사죠. 이 언팩 행사, 공개 행사 이때 네.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면서 냉각 시스템을 개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발열 문제를 부식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이 성능을 온전히 쓰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갤럭시 S7 그 폭발 때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성능을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공감이 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뭐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치러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아니라 좀 논속임으로 한 것이 아니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도 생기고 있고 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쭉 들어보니까 기대에 따른 실망감으로 압축할 네.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지금 대처하는 지금 뭐 관련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성능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요? 네. 일단 지금 먼저 오늘에 앞서서 나왔던 공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좀 이것으로 불만이 잠재워지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네. 오늘 다시 공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제 공지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용자 의사와 상관이 없이 게임 앱을 구동을 하면 GOS 기능이 저절로 작동이 되게끔 했지만 이것을 이제 선택하게끔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향후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겠다, 안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뭐 가격대가 100만 원대라 이런 불만을 감안하면서도 쓸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리콜 이슈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또 주가 상황은 사실 최근에 이 문제가 아니어도 계속 답보 상태였던 삼성전자인데 어떤 좀 악영향은 없는 것인지 마무리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주말부터 지금 불거진 이슈예요. 네. 근데 지금 살펴보면 어제는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스마트폰 담당 부서가 이제 IEM 쪽인데 이쪽 매출 한 40% 부분의 스마트폰 부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일에도 그렇고 이번 이슈 자체가 이제 크게 막 영향을 줬다 언급이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금리 인상 여러 이런 대외적인 더 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장기화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게 지금은 최선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S20 로만 놓고 봐도 앞으로는 애플이 이미 1위로 이제 선두 업체의 위치를 잘 다져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뒤로는 중국 업체들이 추격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갤럭시 Z 시리즈 같은 경우 H플립, H폴더 같은 경우도 흥행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직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인하기에 전체 실적을 견인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찌
어쨌든 올해는 꼭 이 갤럭시 S22 시리즈로 승부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또 장기화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리고 이제 GOS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발열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심지어 이제 리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주기도 했었고요. 이것과 별개로는 지금 오늘자로 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주가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이슈는 꼭 잘 잡고 가야 되는 문제일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